경기 전에 이승엽 해설위원과 그라운드 취재를 내려갔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이승엽 위원 지나가는데 다 뒤에서 쑥덕쑥덕거려요. 승점 이러고. 예. 오늘은 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백업 포수가 아, 저를 아냐고 했더니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선수... 적적을 남겨서 그래. 그렇죠. 이승엽 위원이 얼마나 드시는지를 또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소고기 8인분. 아니요, 8인분은 못 먹습니다. 저는 제 돈을 직접 사줬는데 못 먹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노멀 투 스트라이크. 손아섭 선수가 얼음 모자를 썼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한가요? 아, 그럼요. 저는 아깝죠. 예전에 경기 도중에 제 헬멧을 냉장고 안에 넣었습니다. 더워서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냉동실 쪽으로. 냉장고. 아, 냉장 예, 쪽으로 넣었군요. 예. 냉동 쪽이 더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 야구장에는 냉동이 없습니다. 아. 냉장만 있습니다. 2사의 주자가 말루가 되었습니다. 양의지 포수가 잠시 마운드를 찾았고요. 지금 사실 위기지만 양의지 선수도 그랬을 겁니다. 점수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승엽 위원이 양의지 포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바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김현수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6번에 배치된 적이 과연 있을까요? 글쎄요. 그 워낙 지금 조별리그에서 타격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 뒤쪽으로 밀려났거든요. 예. 강한 타고 오른쪽 파울. 6번 칠만합니다. 선수 마지막에 6번을 많이 쳤거든요. 칠만합니다. 예. 그때는 힘 떨어졌을 때 친 거예요. 본격적으로 투구 이후에 타구가 오기 때문에 그루브를 내밀었는데 예. 들어왔어요. 일본 선수가 잡았다면은 얻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양현종 선수가 잡았으니까 대단한 수비 실력입니다. 예. 바로 투구 들어갑니다. 박병호의 타구! 담장! 밖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스크린을 때립니다! 박병호! 실망이네요. 박병호 선수가 백스크린을 못 넘깁니다. 실망스러운 홈런이지만 그래도 팀에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예.